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유혜정이고요. 네, 저는 정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금 우아한 아이고. 척 아, 그럼 해봤어요. 저도 오늘 하긴 휴지 방송은 조금 우아하지 못했다며, 생활적으로 생활적이었다며, 오늘 오늘 때비니까. 떼비누는 굉장히 우아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떼비누 하면 여러분 아시죠? 떼 어떠세요? 때가 우아해요. 아, 때가 뭐예요? 본인들은 무슨 색상이길 뭐예요? 아, 저 네. 때가 안 아, 나와요. 진짜요? 요걸로 한번 오늘 확인해 볼까요? 아, 진짜 그물 떠와야 됐었는데, 진짜 그렇게 하시지. 아, 쉽네요. 여러분들, 네. 정말 저희가 떼비누 하는데, 이따가 떼비누 무궁화 브랜드 아세요? 무궁화. 빨래비누 무궁화. 나이 있구나. 이거 나이 있는 사람 만나고 했는데. 아, 정말요? 누가? 근데 그게 지금 무궁화라는 이 브랜드가 네. 정말 오랫도록 사랑을 받았던 브랜드래요. 벌써 저희 엄마 아빠 때도 안다고 하니까. 그럼요! 몰랐어요, 혜정씨? 저는 너무 어려서 몰랐어요. 저도 아셨잖아요? 근데 기억력이 좋아요. 한 살쯤 된것 같아요. 한 정말 50년 된 그런 비누 이런 거로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데 네. 그 무궁화에서 샤워 떼비누와 그리고 진짜 떼비누, 떼 미실 때 사용하시러 오늘 이렇게 네. 가지고 가시는 건데 일단은 아마 떼비누 하시면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요이 무궁화 떼비누가 저희 쇼호스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네. 요 구성은 무조건 다 가져가시고 저도 심지어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거 오늘 저는 화산성에 사용하고 아이고 화산성에를 사용을 하고 왔는데 잠깐만 구성을 먼저 보여드리고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 구성은 그냥 본뿔 이렇게 사이소금 2종, 네. 화산성이 두 종. 2종, 그다음에 동백 오일 두 2종 종. 총 6종이 가는데 네. 이렇게만 가도 정말 착하다 했지만 이렇게 여기에 드드드. 각 비누 랜덤 발송으로 5개가 가요. 그러니까 네. 총 11개가 가는데 가격은 29,900원. 3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네요. 그러니까요. 요즘 시중에서 네. 왜이 떼비누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약간 어떤 거라고 하죠? 그 바디 클렌저라고 하잖아요. 바디 맞아요. 클렌저 같은 네. 경우에는요. 바디 클렌저 가격만 해도 하나가 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인데, 네. 이렇게 6개가 가면 거의 6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6개의 떼비누까지 같이 가는데 네. 29,900원이라 오늘 네. 굉장히 괜찮은 구성이 그럼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 맞습니다. 드네요. 진짜, 저도 구매를 했고, 정말 여기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는데, 일단은 아마, 좀, 저 같은 경우는 얼굴 피부는 좀 지성인데, 몸 피부는 굉장히 건성이에요. 네, 건성이구나. 건성이어가지고, 여기는 진짜 닭살이고요. 아, 혜정씨, 내 병원 다녀왔고요. 여기서 잠깐 병원에서 의사선생님 손길을 만지고 왔고요. 네. 그 다음에 다리는 뱀살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오! 딱 갈라지고, 막 각질 일어나고, 그리고 제가 샤워를 워낙 좋아해서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여름엔 3번 이상은 해요. 엄마가 싫어하겠다. 물가 나와서. 수도세 많이 그리고 나가서. 얘는 왜 심지어, 이렇게 맨날 씻어? 이러게. 맨날 딱 뜨거운 물 틀어놓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각질이 다 벗겨지거든요. 뭔지 아시죠? 샤워를 많이 네. 하면서 건조해지는데, 근데 제가 이걸 구매하고 나서, 진짜, 사실 저는 이래도 건조하지만 느낌이 되게 보들보들해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저 원래, 선아씨 진짜 부드럽구나. 그래요? 와, 진짜. 와. 연기하지 마. 나 진짜, 오. 저 되게 제가 남자들이 좋아하겠다. 속살이 더 부드러워요. 여러분, 남자분들, 저기, 알고 계시고. 근데 저는 사실 좀 혼자 까칠해요. 생각하면? 저기. 저는 다 쓰레기 하려고요. 그냥 다. 저는 의문의 1패. 아, 제가 진짜 여기가 좀 이렇게 건조해서 저는 화산성에 쓰고 있는데, 진짜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거 샤워하고 나면, 네. 원래 저는 너무 건조해서 바디 샴푸를 하고 나서도 금세 당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바디로션을 바르기 전에 금세 당김이 찾아오는데, 얘는 진짜 끝까지 속까지 촉촉한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오늘 방송 네. 들어오기 전에 혜정씨가 이러더라고요. 저 이거 진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맞아요. 좋아요. 이렇게 진짜 얘기를 하는 좋아요, 이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써본 거야. 근데 너무 써봤어. 좋은 거야. 너무 그러니까, 좋아. 지금 여기서 촉촉하게, 뭐 끝까지 그러니까 다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진짜 게 정말 네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느껴지는 아유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안 써봐서 지금 잘 모르겠지만, 네 하지만 이게 좋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우선 브랜드부터가 정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네 브랜드에서 시작해서 네 지금 혜정 씨가 여기는 닭살인데 아래는 다리는 뱀살이라고 했잖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피부도 약간 정말 우리가 엄마 아빠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